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제가 시작 전에요, 여러분께 퀴즈를 좀 내볼게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이천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두 번째, 각종 축제가 열리는 곳. 세 번째,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이미 눈치채셨죠? 바로 이천 설봉 호수공원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천 도자기 축제나 쌀문화 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설봉 호수공원이냐고요? 이곳에서는요, 축제뿐만 아니라 이천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어서 문화 예술 공연을 관람하기에 제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천 지역의 대표 쉼터로 꼽히는 설봉 호수공원. 특히 이천 도자기 축제와 쌀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이천 시립 박물관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 교수님, 이곳은 뭔가 옛날을 굉장히 떠올리게 하는 곳 같은데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이천 시립 박물관이고요. 저희가 고 건축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천을 알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오, 그러면은 여기가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물관에는 어떠한 것들을 좀 볼 수 있나요? 이제 이천의 역사를 좀 알아보실 수 있고요. 뭐 옛날에 이천에서 행했던 민속놀이나 아니면 이천에 있는 유적지에서 발굴되어 있는 토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경궁 외관을 본따 지은 이천 시립 박물관은 지난 2002년 개관했습니다. 설봉 산성에서 발굴한 유물과 다양한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천이란 말은 이섭대천이라는 어원에서 이자와 천자를 따서 이천이란 지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업 역사와 발달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전시품 관람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과는 또 다르게 이곳만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천 시립 박물관에서는 보통 오시는 분들이 아, 이천은 도자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뭐 광주도 있고 다른 쪽 도자기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자기를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고장답게 도자기의 역사도 알 수 있는데요. 이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자기를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이곳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가장 큰 매력이겠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온 곳은 바로 미술관인데요. 박물관에 이어서 이번 미술관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시죠. 박물관을 나오면 멀지 않는 곳에 미술관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화의 큰 어른이라 할 월전 장우성 화백을 기리는 기념관적 미술관입니다. 동양 고유의 정신과 현대적 기법을 조화시킨 신문인화의 회화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월전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가학으로 한학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셔서 이제 서예와 그리고 그림을 또 습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서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능통하신 그런 시서화 3절이라고 불려왔어요. 월전 장우성 화백은 시서화의 모두능한 현대화단에서 보기 드문 문인화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곳 미술관은 장우성 화백의 유품을 기증받아 설립됐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장우성 화백의 작품 천여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장우성 화백의 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근엔 이곳에서 현대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학예사님, 이곳에서는 지금 기획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떠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1, 2 전시실에서는 현대 작가 8명의 작품을 모은 그림 문자로 말하다라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 작가들이 문자와 상징을 주제로 한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양식을 계승한 도안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팝 아트적 작품까지 다양한 문자도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내년 1월 29일까지 전시회가 이어집니다. 민화의 한 종류로 널리 유행한 문자도는 글자의 의미와 관계에 있는 고사 혹은 상징물을 자획 속에 그려넣은 그림입니다. 이외에도 미술관에서는 한국회화 전시가 상설로 마련되어 있어 한국회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단원 김홍도의 쌍치도입니다. 예, 이 쌍치도에 이제 화재가 있는데요. 저쪽에 있는 화재에 보면은 네. 열 걸음을 가고 가서 한번 쪼아먹고 열 걸음을 가서 한번 쪼아먹는 그런 곤궁한 생활이더라도 자유로움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원 김흥도의 쌍치도 외에도 추사 김정희의 작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역사 속 인물들의 작품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기쁨. 앞으로 미술관의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저희는 2008년도에 이제 개관을 한 미술관인데요. 내년이 되면은 이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와 행사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시민의 휴식 공간에 자리 잡은 작품은 이천 시립박물관과 이천 시립월전미술관, 다양한 역사와 예술품을 마주하게 되는 설봉호수공원에서 문화예술을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